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네, 요즘은 장갑 스타트가 정말 좋습니다. 자, 지금 장갑 스타트가 좋아진 이유가 정의의 손길, 보석 건틀렛, 인피 모든 아이템이 굉장히 범용적으로 쓸 수가 있고 어떤 덱을 가더라도 되게 좋기 때문입니다. 자, 리신 나왔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올라프를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장갑 스타트는 이제 인피의 보석 건틀렛 만들었을 때 감시자 루시안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인피 라위를 만들었을 때도 뭐 드레이븐, 녹턴 이런 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가장 사기라고 하는 야쏘 덱을 볼 수가 있는데 야쏘한테는 아이템을 보석 건틀렛, 정의의 손길 이런 식으로 많이 줍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길이 많습니다. 자, 지금은 올라프 이상이 붙었고 이렐리아가 빨리 나왔으니까 일단 루시안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갑이 두 개나 나왔고요. 감시자 기반이다 보니까 루시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중간에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 녹턴 같은 게 빨리 나온다 그러면 암살자를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3 감시자 3척후병 빌드업을 하면서 카직스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피의 보석 건틀렛을 만들었을 때 기사 기반 카르마 덱도 심지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카르마는 빛의 인도자보다는 기사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 이유가 카르마는 지속 딜이 세기 때문에 앞라인이 버텨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역시 3감시자 3척후병 초반에 굉장히 강합니다. 자, 여기서도 아이템을 보시면 조끼를 선택해봤자 어차피 침장 초반에 강한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지 않습니다. 자, 장갑을 한 개 더 선택을 할 건데 원래는 장갑이 3개나 있으면 제가 도장을 바로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장을 바로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장갑으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자, 뭐 인피 복원, 정의의 손길, 벤시의 발톱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칼리스타가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빌드업이 결정이 났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연승을 위해서 그냥 5레벨을 찍어버릴게요. 지금 백구성은 약한 편이 아니지만 아이템을 당장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레벨을 빨리 가져가지 못한다면 연승이 힘들 것 같아요. 방금 탐색을 했을 때 주검이 굉장히 많이 보였죠? 자, 또 이렇게 감시자 빌드업을 할 때 암살자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쉽죠? 파이크를 쓰고 있으니까 우선 라칸을 잠시 투입해 주고요. 템만 조금 잘 붙어준다면 연승을 많이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도 이길 것 같고요. 자, 방금 초반에 설명드린 이 부분들만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메타는 또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리고 장갑 스타트를 해버리니까 연승을 해도 굳이 상관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는 아님 지팡이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정 안되면 벨트를 선택하면서 벤시의 발톱을 만들어도 되고요. 일단은 정의의 손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의 손길을 누구한테 주는 게 좋을까요? 자, 저는 올라프한테 줄게요. 칼리스타보다는 올라프가 조금 더 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프한테 줬습니다. 근데 진짜 전체적으로 이성작이랑 아이템이 다 센 편이에요. 이번 판은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풀린 판들은 피관리가 생명이에요. 자, 여기서 어정쩡하게 말려버리면 역전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리고 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도 절대 안 되고요. 보통 아이템이 저렇게 근본으로 나와 있으면 4스테이지 초반 때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세지겠죠? 여기도 엄청 세고요. 자, 이렐 2성에다가 피바 오머그 초반에 강한 아이템이 맞습니다. 자, 5연승은 못할 것 같은데 야, 이걸 한 마리도 잡질 못하네요. 자, 파이크 2성. 자, 지금 5감시자까지 모였죠? 자, 루시안만 나오면 6감시자입니다. 자, 루시안이 약간 너프를 먹으면서 6감시자가 기존만큼 파워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순위 방어하기는 딱 좋아요. 각이 나오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지금 아이템 보시면 야쏘가 너무 좋긴 하죠. 정의의 손길 보석 건틀렛 다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야쏘가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삼성을 찍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라칸 빼주면서 야쏘를 투입해주고 어둠의 인도자 군단 다 받아주겠습니다. 야쏘도 나온 상태니까 그냥 보석 건틀렛에 정의의 손길 한 개 더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올라프한테 다 주고 쓰고 있겠습니다. 자, 물론 올라프한테 보석 건틀렛이 터지는 건 아니지만 뭐 치명타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한 템은 절대 아닙니다. 나쁘지 않죠? 야쏘가 압도적으로 잘 나온다면 어차피 이성으로도 순위 방어가 되기 때문에 야쏘를 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야스오가 이성이 붙었을 때 올라프한테 있는 아이템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넣을 게 없을 땐 6레벨을 찍고 시너지를 받고 있는 유닛 한 마리 더 집어넣는다. 지금 리신이 척후병에 어둠의 인도자 다 받고 있죠. 자, 그럼 아이템은 복원, 정손, 정손이니까 야스오 잘 나오면 야스오, 뭐 루시안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리고 AP 쪽 유닛들도 다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히모, 카르마, 자, 일단 괴생명체 보이죠. 네, 노커는 끝이 난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덱을 좁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직스보다는 신드라를 잡아놓고 AP 쪽 각을 봐주는 거고요. 자, 벨코즈의 기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벨코즈도 이 지금 복원, 정손, 정손과 어울리지 않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근데 이 벨코즈는 마나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쇼진이 없을 때 잘 안 쓰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자, 그래도 항상 기물과 아이템이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을 위해서 벨코즈는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센데요? 그래도 올라프한테 보석펀트를 들어간 것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유닛한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뺄 겁니다. 지금 벨코즈 나왔는데 왜 벨코즈한테 넘기지 않나요? 지금 기반 자체가 벨코즈에 관련된 시너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부터 방템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방템의 우선순위는 벨트가 좋은 것 같아요. 벨트는 많이 나오면 워머그를 만들어도 되고 뭐 태블망, 벤시의 발톱 전부 다 되니까. 자, 시너지를 받지 않고 있을 때는 아이번 같은 유닛도 단독으로 쓰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벨코즈 팔까? 자, 구원받은 자나 뭐 괴생명체, 주문술사 이쪽이었으면 벨코즈를 좀 들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벨코즈를 당장 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아니다, 그냥 넘어가자. 자, 보험을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이 좀 애매해요. 자, 지금은 방템을 가고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좋은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그게 가고일입니다. 자, 우선은 리신한테 주도록 할게요. 자, 요즘은 랩보아칼 덱이 잘 나오는 편이 아닌데 네, 이번 판이 있는 것 같아요. 랩보아칼 덱은 아트록스가 굉장히 사기였었을 때 좋았던 건데 지금 아트록스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우선 구원받은 자랑 기사 이쪽도 한번 모아보고요. 괴생명체도 혹시 모르니까 잡아놓겠습니다. 칠렘리로를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조합 두 개. 육감시장 하나 찾을 때까지는 돌리는 게 좋아 보여요. 일단 리신 이성 붙이고요. 자, 리신이 이성 붙어버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인의 교리까지 그냥 리신한테 줄게요. 자, 이렇게 최소한의 돈으로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을 하는 건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아이템을 준 유닛은 이성을 꼭 붙여라.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리로를 언제까지 돌릴지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번 판도 리신은 이성을 붙였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자, 이제 버틸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뭐 육감시야가 나오거나 덱이 구성이 될 때 그때 리신 같은 걸 버려주면서 덱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벨트 고르고요. 자, 드레이븐 같은 경우는 공템이 아예 없는 상태니까 필요가 없겠죠. 자, 그쪽 덱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리신한테 아이템이 들어갔으니까 아이번 대신에 사 어둠 쓰는 건 어떤가요? 그게 맞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야스오를 빼고 이 어둠만 써주면서 드레이븐에 써줄게요. 야스오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자, 여기가 벌써 다섯 마리나 있죠. 자, 겹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야스오 덱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8레벨 가면 됩니다. 자, 초반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상대방들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올라프만 넘겨줄 유닛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안 나왔죠. 자, 여기서 진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8레벨 가서 돈 써보고 탑코스트 유닛 잘 나오는 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야스오 겹치고 벨코즈도 이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더욱이 괴생 벨코즈 쪽은 보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자, 빈집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러면 그냥 뒤집게 갖고 오면서 빛의 인도자를 볼까요? 자, 어차피 지금 상대방들을 체크해봤을 때 모든 덱이 다 겹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빈집을 노리는 게 되게 좋겠죠. 그래서 8레벨 찍은 다음에 자, 카르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자, 드레이븐 이성은 포기. 올라프 바꿔주면서 카르마한테 아이템 넘겨주고요. 볼리베어 이제 점점 필요 없는 것들은 빼주는 겁니다. 자, 지금 뒤집개를 먹으면서 빛의 인도자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빛의 인도자 쪽으로 유닛을 구성을 할게요. 조금 늦었죠? 자, 복원, 정손, 정손, 카르마 주고요. 빛의 인도자도 바로 만들겠습니다.
자, 원래 비체인 도자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사 기반으로 가는 게 좋다. 근데 지금처럼 비체인 도자를 만들었을 때는 타 비체인 도자, 6비체인 도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갈리오는 들고 있고요. 지금 덱이 완벽하게 구성이 된 거 아니에요? 자, 카르마한테 아이템을 줬으니까 나머지 유닛들을 전부 다 빼주면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볼리베어, 아이번, 카르마를 제외하고 다 필요가 없죠. 자, 니달리 2성 붙었고요. 자, 루시안이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투입을 하고요. 다음 턴에 이제 그라가스 카이스 투입해주면서 6배치 인도자가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천천히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부터는 연승 연패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피 40 되면서 재난지원금 먹으면 되니까 자,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 판은 힘이 쫙 빠질 거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오, 재난지원금 딱 먹었죠? 오, 카르마 이상 좋아요. 야, 이번 판 핵심이 벌써 나왔습니다. 왜 카르마를 선택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할 거는 가렌 나오면 그라가스나 카딕스를 빼주면서 가렌을 투입한다. 자, 그리고 파이크 자리도 비기 때문에 파이크 자리에 밸류가 높은 탱커를 쓰는 게 좋다. 그 두 개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렐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 버릴게요. 가렌 나왔고요. 이러면 파이크를 빼주고 갈리오 투입해주면 기사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비체인 노자를 갈리오한테 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방템은 전부 다 가렌한테 줄게요. 자, 원래는 덱이 완성된 상태에서 카르마 2성이 붙어있으면 불앱을 봐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카르마 같은 경우는 편 메타에서 되게 센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앱 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할 거는 뭐다? 카르마 삼성작을 한번 노려본다. 졌죠 이거? 이러면 9레벨 절대 못 가고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최소 갈리오 2성 붙을 때까지는 돌린다. 가렌도 잘 나오고요. 자, 역시 빈집이다 보니까 카르마가 좀 잘 나오죠. 되게 잘 나옵니다. 좋아요. 카르마 한 마리 더. 자, 혹시나 삼성작이 된다면 순위를 2등, 3등 여기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갈리오 잡아주고요. 진짜 어려울 거 없었습니다. 결국에 루시안 같은 걸 그대로 갔으면 이성이 하나도 붙지 않으면서 게임이 망했겠죠. 그러니까 탐색을 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판의 정보는 야스오, 루시안, 벨코즈 전부 다 이성이 붙어있었다. 계속 돌리면서 갈리오, 가렌 이성작을 해주고요. 자, 원래 여기서는 비체인 도자 2개 정도를 내리면서 기원자를 써주는 게 더 좋아요. 요즘 메타에서는 공속을 쓰는 유닛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티모, 신드라 이런 것들을 원래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피관리가 너무 안 된 상태고 카르마 삼성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티모는 패스를 합니다. 자, 설명드렸어요. 만약에 카르마 삼성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면 타 빛의 인도자에 티모, 신드라를 쓴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배치까지 저격을 하고요. 자, 저를 저격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를 지금 저격을 했습니다. 자, 원래 피갈리가 좀만 잘 됐었다면 티모, 신드라, 사 기원자, 비치인 도자를 내리면서 써주면서 티모가 2성이 붙었을 때 카르마 아이템을 넘겨주시면 밸류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게임 순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 판 약간 예외라는 뜻이죠. 자, 일단 가렌을 갖고 오면서 2성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신드라 같은 건 그냥 버리겠습니다. 갈리오 2성 붙었고요. 자, 카르마 나오면 혹시 모릅니다. 자, 카르마로 선택하기 정말 잘했죠. 우선 덱은 구성이 완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판을 한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카르마를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적인 부분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벨코즈, 루시안 그대로 갔으면 절대 2성 붙지 않았을 거고요. 뭐 아펠리우스, 드레이븐, 잭스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맞지 않았죠?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맞는 아이템에 한해서 빈집을 털어라. 그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 티모는 살 수가 없어요. 자, 돈은 계속 바닥 긁으면서 쓰고요. 자, 카르마 한 마리 남았습니다. 좋아요.
근데 패치 전에 루시안이 굉장히 사기였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루시안을 밀고 갔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카르마 2성보다 루시안 1성이 더 셌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메타는 좀 다르죠. 카르마 2성이 루시안 1성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카르마를 선택을 한 거예요. 아이템 나쁘지 않고요. 보시면 지금 야스오 덱이 계속 저를 저격하고 있죠. 계속 체크를 하면서 배치를 피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템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순위 방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나올만 합니다, 이거. 이러면 진짜 모릅니다. 여기서 성배, 베인시까지 전부 다 갈리오한테 주고요. 자, 가운데 서풍 피해야겠죠? 자, 우선 라바도는 아이번한테 줘올게요. 자, 좋습니다. 이러면 이럴 때 1등 노려볼 만해요. 자,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불앱에 볼 거예요. 자, 카르마 3성. 일단 뒷라인 다 잡았습니다. 야, 근데 용발이 세긴 세다. 확실히. 그니까 이 용발이 카르마한테 진짜 완전한 카운터예요. 지금 3성을 찍었는데 녹이질 못하죠. 자, 나머지는 별로 무섭지가 않고요. 문제는 야스오다. 자, 배치 이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 스킬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이번을 오른쪽에 세 번째 놔두고요. 이러면 아이번이 버프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자, 다이애나 지금 계속 저 따라오죠? 이분은 약간 이상하게 자꾸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는 스킬을 쓸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한 번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냥 간 상태로 멈추는 방법이 있고요. 페이크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척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바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은 벨코즈가 왼쪽에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제가 그냥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배치는 딱 신경 써야 될 게 현 메타에서는 저런 벨코즈 그리고 녹턴 이 두 개를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카르마가 안전하게 프리즈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시원시원합니다. 자, 일단 빛의 인도자가 있습니다. 가지고 올게요. 자, 8빛을 갈라면 9레벨을 가거나 혹은 갈리오를 빼야 됩니다. 근데 카르마만 오래 살아남으면 되는데 8빛의 인도자를 가는 것보다는 갈리오가 버텨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8빛을 가진 않겠습니다. 자, 이런 것한테는 질 수가 없죠. 절대 안 집니다. 자, 이런 무조건 1등이죠. 자, 8빛을 한번 써본다? 어차피 이겼으니까.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긴 그냥 벨코즈한테 맞아줘도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상대방 벨코즈가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전투다 보니까 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확실히 카르마는 딜템이 쫙쫙 들어가는 게 훨씬 세 보입니다. 아니 이거 카르마 뭐 스킬 다 돌기 전에 그냥 다 죽는데요? 좋은데? 자, 오늘은 빛의 인도자를 노리고 간 게 아니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그 조합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카르마 삼성을 찍어서 1등을 하긴 했지만 왜 카르마가 됐고 삼성이 잘 나왔는지를 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